안녕하세요. 로드모바일은 정말 오랜만인데요. 로드모바일도 이제 좀 올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딱히 뭐 할 게 있어서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 랜덤 위주를 한 상태고요. 수령하고 시작하고 상자 까고. 일단 하트가 있으니까 이게 좀 새로운 방법이라 할까? 그걸 알았는데 뭐냐면 일단은 4천 얼마를 질렀어요. 이거는 과금을 했는데 얘를 샀거든요. 얘를 샀고 이렇게 보면은 아 스테이지를 해야 되는구나. 스테이지 좀 통과를 할게요. 자 우역선도 되고요. 이제 가자. 잠드는구나 이렇게. 오. 아이고 죽어버렸네. 오, 겨우 깨긴 했네. 조금 더 커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네, 2로 넘어가서 조금 더 크려면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누구한테 쓸까? 얘한테 쓸게요, 그냥. 자 이렇게 했고요. 이거는 여담인데 이거 자꾸 쳐들어와요 DK가. 그래가지고 일단 랜덤 이슈를 했는데 일단은 좀 제가 고렙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. 자, 얘는 보병이 문제 이렇게 많이 되는구나. 스킬이 뭐니? 있구나. 어디 보자. 일단은 이제 또 뭐 해야 되나. 딱히 할 건 없어 보이고요.
이건 몰랐어요. 영웅을 자원 캘 때도 데리고 가면은 경험치가 오르는 걸 몰랐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해놓고 지금 건설은 뭘 하고 있냐면 원래는 딴 걸 올려야 되는데 광산을 올려야 되는데 장원부터 좀 레벨업을 시켜놓으려고 해요. 장원부터 좀 빨리빨리 그 하고 싶어서 장원부터 좀 해놓고요. 이렇게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전쟁 나면 전쟁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쳐들어갔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누가 있었나? 아니구나. 별다른 건 없네요. 디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쳐들어오니까 진짜 커가지고 디케이를 꼭 없애야지. 꼭 혼내줄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 정도.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들어와서 뭐 할 거 있나? 딱히 없어. 다른 건 없고 조금 지교부터 좀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. 아, 여기를 깰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우리 자원 채집 갔던 친구들 잠깐 와볼래요?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12,000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자. 몇 번 치료하면서 하면 될 것 같다. 어우, 성대 금방 부쳤네. 근데 너무 빨리 죽는다. 아니, 죽는 게 아니라 사기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.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.
치료 못하니? 아, 철광석이 없어서?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죠? 어차피 뭐 그 병사 죽는 건 치료하면 되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. 네, 전화가 와가지고. 자, 한 번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자, 빨리 때려 부수자. 한 번 더. 원래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면 한 방에 가야 되나? 그건 모르겠어요. 어차피 근데 병사 치료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. 뭐 아깝긴 한 것도 있겠지만. 가자. 네, 실제로 전쟁하면 우리 편 노포나 우리 편 화살에 맞아서 죽는 병사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정확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쵸? 얜 진짜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. 아님 저 뒤로 멀 하든지. 분명히 우리 편 화살 맞고 죽은 병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옛날에 보면. 자기 편 안타까울 것 같아요. 근데 그 화살이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는 알기 힘들 수도 있죠. 아무래도 뭔가 많이 줬어요. 자, 여기다가는 뭘 많이 지을 거냐면 장원을 많이 지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장원 그 숫자
훈련 속도를 좀 증가시키려고요. 훈련 속도를 일단 하나씩. 레벨업도 시켜야죠. 자, 레벨업을 쭉. 별다른 거 없어요. 6렙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아이고, 이게 없네. 우편으로 뭐가 왔네요. 자원체지. 네, 레벨 6까지를 일단은 쭉 해놓겠습니다. 저 예전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 때문에 성벽이 완성이 잘 안되네요. 네, 가족 지원을 받으면 바로 무료가 돼서 만들어 놓고요. 일단은 당분간은 장원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나무가 또 없네. 그냥 다 쓰자. 도와주세요. 한 명만 도와줘도 무료가 돼. 아니네. 해야 되구나. 자, 레벨업을 합시다. 지원!